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5회. 이번 시간에는 해외 시장과 커플링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주식 분석하는 방송들 들어보시면 해외 시장과 지금 커플링 되어 있다. 아니면 디커플링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영어로 하면 커플링이라면 이렇게 지금 독일과 미국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시연하면서 지금 20일도 뛰어넘고 지금 직전 고점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독일이? 자, 미국은 직전 고점은 위에 있긴 하지만 20일을 같이 이렇게 뛰어넘고 이 추세상만 봤을 때는 현재의 추세는 독일이 좀더 강한 편인데 자, 이렇게 그래도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 주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커플링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독일은 옆으로 제껴놓죠. 미국하고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차트를 대신 올려놓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디커플링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뒤늦게 이제 커플링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동참이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박스권 안에서 상당한 횡보도 거치고 했으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비교적 우리나라가 다른 여타 아시아권의 나라들보다 주가가 지금 많이 못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그렇게 커플링 됐다고 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뒤늦게 이제 해외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렇게 상당한 기간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아직까지 고점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하락이 상당 기간 미국이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에 상당한 하락폭을 먼저 가져왔었고, 자, 이렇게 반등이 제법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상해 종합을 보시면 중국은 여타 지금 아시아나 미국, 유럽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플링, 디커플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의 시장과 같이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 상승할 때 같이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다면 그나마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자,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또 홍콩도 한번 보시죠. 홍콩도 그렇게 뭐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상황은 더안 좋지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수많은 펀드 중에 보시면 아시아권에다가 투자하는 펀드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세 좋은 대한민국의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자, 이런 상해나 중국이나, 자, 일본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대만, 일본, 한국, 중국, 홍콩 이런 대표적인 아시아 지역에 일정 양의 그 금액을 펀딩을 받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본이 좋으면 이런 일본이 상승장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일본이 집중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박스권에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그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동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면서 조정권에 드니까 이제 한국으로 좀 옮겨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들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지금 한국 시장에 코스피에 투자하는 그런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걸 보시면 그런 말씀이 신뢰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만 봐서 좀 언뜻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뒤늦게 커플링 되고 있다 했습니다.
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지금 2015년 12월 정도부터 지금 똑같은 기간을 제가 놓고 이렇게 4개국의 주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뭐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월봉으로 바꿔보시면 또 달라집니다. 한번 월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월봉으로 바꾸게 되면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자, 2009년에 보시면요. 2009년에 보면 미국이 6,600 정도에서 지금 21,000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대략 200%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곱하기 3 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일본도 괴를 비슷하게 합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자, 7,300에서 자, 21,000 가까이 갔으니까 이것도 곱하기 3 하니까 200% 정도 주가가 올랐었지 않습니까?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2009년에 보시면 상당히 큰 상승을 가져왔다가 또 대폭락이 왔다가 이제 뭐 큰 흐름상에서 보시면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009년이 이 점이니까 자, 3,400이고 고점 찍고 5,000이니까 뭐 50%밖에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대밀린 상태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아무래도 통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랠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주가가 많이 원위치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물론 2002년 이런 부위에 보시면 460이었으니까 뭐 2010, 11년 2200까지 찍었으면 거의 곱하기 5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400% 상승을 했으나, 우리나라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아시아에서 신흥 국가로 이제 주목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나 동일하게 2009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1000이었습니다. 1000. 1000이고 현재 2000이니까 2200이니까 그죠? 120% 올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뒤늦게 커플링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최근 이 부분은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근 6년 가까이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1800 가까이에서 2200 이 상태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커플링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뭐 감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인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아마 바뀌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아마 삼천시도 나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나오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간적으로도 보시면요. 2009년에서 2011년 초반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11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2017년 한 5월 정도로 판단을 한다면 2년 정도를 보면 2018년 정도 선까지의 중장기 목표로는 우리나라 3천을 팔아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너무 긴 기간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흔들림도 나오고 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제큰 그림에 의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커플링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늦은 커플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상승하게 되면 상당폭 랠리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니케이는 보시면 거의 꼭대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거의 크게 괴를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점차 높이면서 자, 상승 큰 랠리가 한번 오고 박스권 안에 한 5, 6년 갇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갇혀있던 기간이 5, 6년인데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 엄청난 추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2년 이상 올랐으니까 이렇게 5년간, 5년 이상의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2년 정도 상승 랠리에 접어들 수 있다. 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또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우리나라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커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